7월 5일 금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수련고시 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수련고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인상의 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오는 2025년 1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제18회 전문의 시험부터 1, 2차 시험의 응시료를 50만 원으로, 1차 면제자 응시료를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복지부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개원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치과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상표권 침해로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개원 전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내가 쓰고자 하는 치과명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며 아직 등록돼 있지 않다면 출원 신청에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통합치과학회 제주지부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관에서 학예 학술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60여 명이 등록 참석해 강의장의 열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대한설측교정의사회가 오는 14일 온라인을 통해 12회 설측교정치과의사회 전공의 무료 강좌를 엽니다. 이날 오후 7시에서 9시 온라인 준에서 설측교정 할 수 있나요?를 주제로 강의가 펼쳐집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치과산업 고도화 지원센터는 2024 치과기업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업 수행 성과 확산을 위한 수행기관 회의,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 부품 산업 고도화 사업의 지원 현황 발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레지오넬라균 등이 검출돼 관공서 차원의 급수 배수시설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과의 경우 환자가 구강에 직접 물을 머금는 일이 잦은 만큼 수간 관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스마일재단이 지난달 29일 유경재단의 후원으로 정신요양시설 파랑새 둥지에서 이동치과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이동치과진료는 106회차로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파랑새 둥지의 장애인 115명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함께 의료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순회진료 및 건강검진을 해주는 우리 곁에 건강수호청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진료는 치과, 내과, 외과, 안과, 통증클리닉 등 8개 진료 과목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올 8월까지 취약계층 초교생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생의 자가 구강관리 실천 능력 향상과 충치 예방을 위해 구강검사, 상담, 치아 홈메우기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영상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재학생 33명이 최근까지 베트남 후에 지역을 방문해 헬스케어 서비스 등 국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보건의료대학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에서 총 33명의 재학생이 참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6명이었던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가 2023년 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 속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위생관리는 노인의 전신건강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제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음료와 얼음은 더위를 식히기에 좋지만 얼음을 깨물어 먹는 습관은 치아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산 서울지혜로운 치과 장문수 대표원장은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
시린 느낌이 있거나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아 크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즉시 치과를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데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데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